삼성이라는 팀이 항상 명문팀에 항상 속해 있어서 한 2년 전에 우승도 하고 항상 명문팀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런 좀 명문팀에서 책임감을 좀 가지고 다시 한번 정상 도전할 수 있게 감독님 잘 보필 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뭐 정말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또 감독님이 불러주셔서 좋은 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해주셔서 감독님이 원하는 농구 성적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큰 거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농구라는 건 똑같은데 체격적인 면이 좀 다르지 남자보다는 좀 더 섬세해야 되지 않을까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보다도 이제 감독님의 그 어떤 농구가 있으시면 그 안에서 제일 강조하는 뭐 조그만 것들 뭐 리바운드, 디펜스, 루즈볼 이런 걸 감독님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니까 그런 걸 좀 집중적으로 뭐 전술보다는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쓰면 좋은 경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컵대회 준비하면서도 좀 루즈볼이나 이런 꾸준 일들 뭐 그런 걸 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몇 년 한 2년인가는 좀 팬들이 많이 못 오셨더라고요. 팬들이 좀 많이 오셔서 삼성의 농구단을 조금 더 응원해 주시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는 게 저희 길이지 않나 좀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인스트럭터로 팀에 합류하게 된 이주환이라고 합니다. 전 선수 개개인의 기량에 대해서 같이 훈련을 하면서 이제 도움을 주는 역할인데요. 1대1로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은 작은 그룹을 만들어서 훈련을 해서 이제 선수들이 발전하고 싶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블링 TV 여기 오기 전부터 애청자였거든요. 우연치 않은 기회로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팀 분위기 너무 밝고 실제로 와보니까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블링 TV에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 작은 보탬이 돼서 블루밍스가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싶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블루밍스 매니저로 합류하게 된 박찬양입니다. 아쉬움보다는 그냥 최선을 다한 거에 그 후련함이 더 크고요. 아쉬워서 3대3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책임을 받을 때는 잘 몰랐어요.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한지는 잘 몰랐는데 직접 해보니까 생각보다 찾아서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먼저 빨리 생각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대단한 것 같아요. 모든 매니저 하는 사람들. 네. 아니요, 진짜 없어요. 네. 아직 없는 거예요?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도와주고 싶고 선수들 운동에 이렇게 전념할 수 있게끔 다른 외부적인 거는 좀 제가 더 신경 써서 해주고 싶어요. 신임 매니저여서 되게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선수 때와는 다른 매니저라는 걸로 같이 이렇게 지낼 텐데 열심히 도와줄 테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전 농구 선수, 현 매니저, 네, 박찬양입니다. 네, 저를 응원해 주시고 항상 뭐 벤치에 있을 때나 뭐 경기 뛸 때나 뭐 보러 와주시고 경기장에 네,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수로서는 끝이 나지만 매니저로서 선수들이랑 이렇게 같이 도와주면서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지켜봐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